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모든 방송사가 다 생중계 편성을 했는데 X천과 X만 네, 편성을 안 합니다. 하필 그 두 채널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. 저는 정철은 기자고요. 금준경 기자입니다. 지난주 금요일날 5일이었죠. 5일날 이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이제 1심 선고가 나왔는데 네. 1심 선고대로라면 이제 92세까지 복역을 하셔야 됩니다. 이명박 전 대통령이 크게 두 가지 챙겨볼 대목이 있었어요. 하나는 박근혜 1심 선고에 비해서 시청자 수가 굉장히 줄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이 TV조선과 채널A는 생중계 편성을 하지 않았다. 이 두 가지 큰 이슈가 있었는데요. 일단 연령대별로 시청자 수를 보면 뭐 KBS, JTBC, MBN, SBS, YTN 순이었고요. 박근혜 1심 선고와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어요.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지인들도 네.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선고는 박근혜 1심 선고에 비해서 크게 뭐랄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. 특히 이제 2049 시청자 수에서 급감을 했는데 어떤 배경이 좀 있다고 보세요? 박근혜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성이 있었고 최순실 게이트 자체가 정유라나 이런 걸 비롯해서 아 우리 사회가 공평하지 않구나 젊은이들에게 굉장한 허탈감과 분노를 불어일으켰던 이슈였던 반면에 이명박 대통령은 그냥 악질 사기네 뭐 이런 식의 혐의가 많아서 현직도 아니고 좀 그렇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네. 너는 당연히 유죄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었던 그렇죠.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거의 뭐 한 1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네. 이제 그냥 올 것이 왔다 그런 담담한 마음으로 그 1심 선고를 지켜봤던 게 아닌가. 그래서 시청자 수는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았었고요. 그러나 중요한 거는 전직 대통령 두 명이 그 올해에만 유죄를 선고받았고요. 굉장히 좀 큰 사건이죠. 맞습니다. 그래서 모든 방송사가 다 생방송이 생중계 편성을 했는데 TV조선과 채널A만 네, 편성을 안 합니다. 하필 그 두 채널이 정확히 이날 오후 2시 3분부터 이제 오후 3시 7분까지 이 재판이 1시간 4분가량 진행이 되거든요. 네. 이 대다수 방송사가 이걸 생중계를 했는데 채널A 같은 경우는 이 정규 편성된 사건 상황실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걸 굉장히 짧게 다뤄요. 그리고 다른 데는 다 생중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배우 박혜민 씨의 남편 이 황민 씨의 음주운전 사건은 다뤘고요. TV조선은 채널A보다 더 이제 분량이 짧았는데 정규 편성됐던 보도본부 한라인에서 잠깐 보여준 다음에 기상정보를 내보냈고 이후에는 이제 뭐 주운카드로 폭풍 쇼핑 그리고 7이닝 무실점 류현진 연성 아이템이네. 예, 잡고 보니 마약 상습범 뭐 이런 이슈를 다뤘어요. 다른 데는 다 생중계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선고가 끝난 뒤인 3시 7분부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징역 15년형 이걸 좀 언급을 합니다. 이게 한 8분가량 이어져요. 그런 다음에 3시 16분부터 구하라 씨의 전 남친이 압수수색을 받았다. 요 이슈를 17분 다룹니다. 더 중요한 이슈였다. 네. 그래서 이거는 누가 봐도 이 채널A와 TV조선이 이 이슈를 축소해서 보도하고 싶었다. 볼 수밖에 없는 대목. 인데 아시겠지만 네. 이 TV조선과 채널A는 이명박 정부에서 이제 종합 편성 채널 사업자로 선정이 돼서 각종 특혜를 받으면서 이제 지금까지 성장을 했잖아요. 네. 그래서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날 이제 이 1시간 넘는 생중계 동안 이 정말 낱낱이 공개가 됐거든요.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죄에 대해서 그 죄가 낱낱이 공개된 이 선거 공판 보도를 하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닌가. 예. 뭐 그게 뭐 과거의 보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이 판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일 수도 있고 뭐 어쨌든 뭐 배경은 다양할 수 있는데 시청권을 위해 그 시청자 수를 보니까
그 이제 아무래도 TV조선이나 채널A 시청자분들은 좀 보수층이 그렇죠. 많거든요. 아, 그래서 이 코너별로 보니까 이 8분가량 진행됐던 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이슈는 시청자 수가 떨어져요. 그리고 아... 부활화에서 확 높아져요. 그래서 약간 이거는 상업적인 목적도 좀 있지 않나 싶은데 시청층이 좋아하지 않는 뉴스였던 예, 거죠. 그렇죠. 이명박 대통령 선고가 반면에 이 이슈를 이날 제일 길게 다룬 데는 또 이제 JTBC였거든요. JTBC는 이제 시청층들이 이 이슈를 그렇죠. 좋아 가장 원하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참고로 그 지난번에 있었던 박근혜 1심 선고 당시에 2049 시청자 수가 가장 적었던 방송사가 TV조선이었거든요. 그런 어떤 시청자 수의 그 구조적인 한계 이런 것들도 좀 작용하지 않나 하는 네. 생각이 듭니다. 다음 날 이제 조간신문들을 봤는데 네. 이제 뭐 당연히 다 일면 톱으로 이 소식을 다뤘죠. 네. 근데 재밌는 게 이 다 쓰는 MB 것 이 워딩을 거의 모든 종합 일간지가 제목 기사로 예, 기사 제목으로 담았거든요. 사실 이게 되게 당연하죠. 이게 핵심이니까. 그렇죠. 다 쓴 MB 거다. 이게 핵심이니까. 근데 조선일보 일면톱 기사에서는 다 쓰는 MB 것이라는 문구가 빠져요. 뭔데요, 제목이? 조선일보의 제목은 이전 대통령 징역 15년 벌금 130억. 아, 예, 요게 제목이에요. 제목이 안 적혀 있네요. 네, 제목이 안 적혀 있어요. 금 기자 지적대로. 사설 제목을 보면 왜 일면 기사를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지 알 수 있었는데 이날 사설 제목은 이전 대통령 다스 실질적 소유자 만나 이거였어요.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.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식의 주장을 사설에서 펼쳤는데 이거는 사실 또 다른 보수 신문인 이 동아일보나 중앙일보랑은 좀 다르죠. 다른 논조였어요.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뭐 이제는 청산과 단죄를 매듭지을 때다 뭐 이러면서 근혜 이명박 두 수장에 대한 단죄가 사실상 마무리됐으니 이제 미래를 보고 나아가자 이런 식의 프레임이었어요. 중앙일보도 좀 비슷했는데 그러니까 즉 두 명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이 재판을 끝으로 적폐 청산을 그만하자 이게 이제 중앙과 동아의 프레임이었다면 조선 같은 경우는 이번 판결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. 결이 많이 다르죠. 그렇죠. 그런 뉘앙스를 보여서 조선일보가 좀 논조에 있어서 다른 보수 신문들과도 좀 고립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어떻게 보십니까? 재밌네요. 네. 조중동이라고 하지만 결의 차이가 있다는 게 가끔 드러날 때가 있는데 이게 딱 그런 이슈 같습니다. 반면에 이제 한겨레나 경향 같은 이제 진보 성향 신문은 아직 멀었다. 더 해야 된다. 후속 수사도 해야 된다. 적폐 청산은 계속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. 언론사 간의 이제 논조 차이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어떤 그 국민들의 어떤 대다수 여론과 좀 괴리된 주장이라면 그 신문사가 고립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일단 네. 들고 또 결정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이 1심 선고 공판에 이제 등장을 하지 않았거든요. 등장하지 않았고 국민에게 단 한 번도 이 건에 대해서 공식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. 언론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명백하게 명확하게 지적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. 그런 면에서 이 조선일보의 이 프레임은 좀 안타깝다. 네.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. 이런 생각이 듭니다.